스프레이했는데 안 밀린다. 아 이건 본드가 이거군요. 봉으로 밀어가지고 이제 그 이 이제 박스가 빠개졌는데도 못 뽑은 거네. 주작이란 뜻입니다. 어 누가 한 개 뽑았네 이건데 이거. 아 클린은 뽑았는데 이게 안 열려가지고 와 이거 개빡쳤겠다. 지금 이 PP들이 한 개도 안 밀려있잖아. 이 주작이란 거거든요. 혹시 모르니까 내가 천 원만 해볼까? 속눈썹 치고. 아 잠만 자고 싶다니 본래 자시고요. 일단 테스트용 천원짜리 내려 바꿔놨기 때문에 일단 딱 봐도 주작이지만 만약에 이게 1%도 밀리면 만원 넣고 뽑아도 괜찮거든요. 차가 이제 큰 차기 때문에 누가 또 아크릴을 빼놨기 때문에 만원 2만원 넣어도 빼도 되긴 되는데 1%도 안 밀리면 돈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테스트로 제가 천원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아크릴 누가 한 개 빼놨기 때문에 이거 밀리기만 하면 개리거든요. 사장님이 본드 각을 딱 지금 약간 해놨기 때문에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또 삐뚤게 나가가지고 좀 약간 맞추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. 오우 오 좋다. 자 위쪽을 누려보자. 아씨 불삭 보소 기계가 씨 냅다 도망갑니다. 아 이거 어떻게 해놨길래 이렇게 이게 안 이렇게 안 되지? 본드를 어떻게 불러놨어 이거. 아 달팡님 다섯 개 지립니다. 10주작입니까 이거? 야 근데 저게 아크릴 저게 저 뭐야 저거? 저 뭐죠 저거? 저 박킹이 박혀 있어가지고 저거 한 번만 해보고. PP는 내가 봤을 때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아크릴 한번 밀어보고 기계의 분석을 2,000원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밀어보고 안 되면 바로 포기합니다. 예. 제가 질입니다. 어? 어? 저거 될 것 같은데 저거나? 독수리 저거? 거치대 독수리 될 것 같은데? 5,000원 넣어볼까? 자 5,000원에 거치대 뽑으면 이득이야 노선에야. 아 딱히 필요 없긴 한데 뽑는 맛으로 뽑지 뭐 내가 필요해서 뽑는 거겠습니까? 독수리 흡착시 스마트 거치대 집에 해놔면 좀 간지 오지긴 하겠는데. 아 봉골레님이 한 개를 그다음에 좀 밀리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5,000원 넣으면 뽑을 수 있어. 근데 5,000원 넣고 저것만 뽑으면 좀 손해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보고 뽑자고. 자 일단 5,000원에 꺼냈다. PP는 주작 같은데 오 지금 마이크로 8기가? 아 잠깐만 무전기 다 아 저 차가 밀리면 딱인데 일단은 저거 독수리부터 뽑고 생각해보자. 5,000원 들어갔음 5,000원 들어갑니다. 어머 이씨 됐다. 흡착식 자 독수리 한번 뽑아보자. 독수리학교 인지연 생나네. 아, 잘못 때렸나요? 이씨, 아, 박스 치려고 했었는데. 아, 실수했습니다. 뭐, 오랜만에 하면 그럴 수도 있죠. 깜짝이야, 내 차 보러 오는 줄 알았잖아. 어이씨. 뭔가 재지는 사람 같고, 가만히 있지 마. 지렸습니다. 자, 박스 채로. 자 박스 채 야 이 주작인갑다 안 밀린다. 아 안 했어야 되는데 힘이 없네 기계가. 밀다가 많네. 이거 위에 밀린다. 이렇게 안 될 때는 위에 박스 안 밀고. 아 이거 5,000원에 한 개밖에 못 뽑겠네. 오케이 자 기계 지금 빠가지는 소리 났거든요. 자 여기 지금 일단 내가 한 이유는 여기 지금 박킹이 마운트 박킹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딴 거보다 좀 밀기 쉽거든요. 아 그런데 크기가 작고 안 깎였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한 겁니다. 자 이번엔 밑에 갑니다. 지렸습니다. 밑봉이네요. 2회 남았는데 지금 아 지금 거의 달랑달랑 하고 있거든요. 끝인데 아 지금
한만 더 가보겠습니다. 6번이기 때문에. 아, 지렸습니다. 자, 이번엔 얼만큼일 것인가? 아, 씨. 야, 지금 빠지면 사장 넘는 거 아니야? 자, 마지막이거든요. 자, 위에 좀 떠 있긴 한데, 이거 장풍 쓰면서 밀면 될 것 같은데? 자. 자, 이거는 마지막 기회입니다. 장풍 쓰면서. 자, 갑니다. 안 밀리노. 이만큼 남았는데. 지금 밀려야 되는데 왜 안 밀리죠? 이것이 떨어지는데 걔한테 걸리는 거 아니지, 이거? 고천에 뽑았을 텐데. 아, 보라야 샤릉에 10개 감사합니다. 아, 이 천 원만 있으면, 요 오른쪽 잘 밀면 될 것 같은데. 이쪽. 조금 남아있는 면만 딱 밀면 될 것 같은데. 아, 천 원만 있으면 딱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씨. 아니. 누가 이 거금을. 행운의 천 원을 주었습니다. 자, 왼쪽 공략합니다. 이 한 방에 뽑자. 아니, 흔들어서 안 되네, 이게. 무조건 왼쪽 키 놓은 부분을 공략해야 됩니다. 자, 왼쪽 갑니다. 아, 신입니다. 자, 가야 됩니다. 아, 씨. 아, 왼쪽 다 밀었는데요. 오른쪽이 또 한 번 더 천 더 넣어야 됩니다. 아, 씨알, 또 이리 왼쪽 몇 개, 오른쪽 기척이 나오네, 이거. 아. 이 얼마 넣었노, 여기에? 8천 넣네. 저거 어차피 저 근데 독수리저가 8천 넘지? 8천 넘으니까 저는 그 치대 다 만원씩 하거든요. 독수리이기 때문에 더 비쌉니다. 그래서 천원만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개빡칩니다. 아, 무거당 주스 이용하고 꼬꼬사랑 이용이 또 천원을 천원쓰 천원쓰 한판 해라는 거죠? 알겠습니다. 이거 무조건 뽑겠습니다. 이거 못 뽑으면 이 기계를 망치로 부시겠습니다. 아, 지렸습니다. 정확하게 유리 들어갔고요. 와, 씨, 뭐가. 다 나왔는데요. 기계,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. 이게 추적입니다. 와, 씨, 왼쪽 한번 더 치야 됩니다, 이거. 오른쪽 치면 왼쪽이 기 나오고, 왼쪽 치면 오른쪽 기 나오고. 이제는 왼쪽 치면 이제 무조건 나오겠네요. 와, 9,000원째입니다. 이거 물건 돈 주고 사는 것 같아요. 꼬꼬사랑님이 한판 대라고. 알겠습니다. 아, 이번에는 무조건 뽑겠습니다. 자, 이번에 못 뽑으면 가오가 안 살기 때문에. 아, 이거 잘 사이만 나왔고 좀 흔들기가 좀 그렇긴 한데. 아씨, 좀 올라왔다. 그래도 되겠다. 오늘 첫 뽑기부터. 아, 열네네. 아, 가볍게 할랬는데, 씨. 아, 이게 옛날에 한번 당해갖고 안 할랬는데, 몇 개월 만이라 사장님이 주저 안 할 줄 알고 했더만은. 안 밀리노. 아, 씨. 아, 씨알. 주스 이형 감사합니다. 이번엔 무조건 뽑자. 자, 안 되겠다. 왼쪽 밀자. 오른쪽 다시 키 놓으면서 안 뽑히진 않겠지? 아, 자, 밑으로 봉이 탈 거니까. 사랑이 깊어서. 아씨. 아, 이번에 근데 내가 좀 못 넣었어. 유리를 100볼 탔어야 되는데. 아, 이번에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. 제대로 가자. 이거 유리를 타야 되기 때문에. 지렸다. 지렸다. 아, 이거 무한이다, 이거. 안 나오고 자꾸 왼쪽 오른쪽 못해. 아, 씨.
나 진짜 이게 안 돼, 이제 진짜. 지금 만 원 깨놓다지고 이럴 거 만 원째 넣었으면 한 판 더 해서 킨데, 보너스로. 안 나온다, 이 주작, 씨, 오진다, 이거. 자, 우리는 또 끝장을 보고 가는 성격이기 때문에, 이번에,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개빡치기 때문에, 마음을 좀 다 써야 되겠다.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. 아, 하필 책에 걸리냐. 이거 PP 주작 안 밀지 낀데 첫댔다 이거. 토토니 18개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인형 안 밀리면 돈 못 뽑는데. 존나 큰데, 잠깐만. 이거, 이거 옆에 봐줄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문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봐야 되는데. 일단 흔들어야 되겠습니다, 이거. 내가 이래서 기계를 흔듭니다, 여러분. 기계를 흔드는 게 아닙니다. 일단 저기 밀려야 되는데. 아, 망했다. 아, 좋됐다. 인형 안 밀린다. 됐다. 전화해라고? 안 줘. 저번에도 못 받았어. 그 동네는 전화만 잘 안 줍니다. 내일 준다, 내일 준다 해갖고 지치게 만들라고 못 받아. 아, 그래, 저거 얼마짜리냐 하면서. 아, 독수리 개 짠난다. 이 밑에 저거 전자담배 같은 생긴 거 지금 밀면 인형 좀 밀릴 것 같은데. 아, 저 수밖에 없다. 와, 이게 벌써 만 얼마 썼어. 5천짜리 넣고 할까. 아이씨. 천 원만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밑에 요 밑에 이걸 치가지고 인형을 살짝 흔들도록 하겠습니다. 될지는 몰라. 해봐야지. 아씨야. 조금만 가면 되는데. 저걸 딱 치면, 이쪽 치면 저걸 딱 해가지고, 아씨. 뽀뽀한다. 땡크. 아, 땡크가 딱 떨어지고, 치주면 딱인데, 땡크 안 떨어지겠지? 아씨, 처음 한번 해봐야지. 이쪽 펜을 밀어가지고, 흔들어보자. 밑에 저기 딱 걸려. 예. 밑에 여 노래 하얀. 이게 아니고 뒤에 걸리 뽑았는데 지금 걸려가지고 뒤에 인형 뒤에 걸려 있습니다. 뽑았는데. 누구 여기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형이. 안 줍니다. 준다는데 뒤에 걸린 거나 넘어갔는데. 예. 딴 사람이 흔들어서 뽑아가보면 안 주더라고요. 아, 지금 전화를 해봐요. 여기 이 사람한테다. 전화하면은 그거. 저 걸린 거는 넘어간 거니까. 박스 언제 안 밀리나? 박스 밀면 약간만 흔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싹. 여기다 전화해봐 이 사람한테. 저 넘어간 거니까 넘어간 거는 저거 주지. 어쩔 수 없이 돈이 계속 들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못 받겠지만 전화를 한번 해봐요. 사진만 찍어놔야 돼. 아, 전화를 안 가져왔나? 말은 준다 하는데
그 다음날 또 연락 안 오고 어저께 부천에서 뽑은 것도 지금 전화 안 와. 근데 내가 또 4천째 받으려고 부천까지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안 하는. 말은 준다 하지. 내가 이거 받으려고 맨날 전화하고 씨 내가 씨 뭐 백수도 아니고 씨 바쁜데 사진은 찍어놔야지. 자 일단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